너무 미안했다. 너무 오래 기다렸어. 총 많이 샀구나. 어? 뭐 이렇게 장을 잔뜩 봤어? 와. 나 백숙 잘할 수 있을까? 백숙? 자기 당 못 만지잖아. 당 못 만져? 다시는 당 만질 줄 알아? 아니, 당. 무섭지? 오늘의 요리는, 아, 백숙입니다. 백숙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도 제 요리가 다 만들고 먹어보면은 다들 맛있다고 많이 해주셔서 자신은 있습니다. 성현 씨 친구들 온다고 가은 씨가 아주 제대로 대접하려나 봐요. 어?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돼. 잠깐만. 아, 마음이 급하니까. 뭘 보는 거야? 닭을 못 만진다 그랬잖아, 아까. 뭐야? 자기야, 먹을 수 있게는 해줘야 돼, 알았지? 잠깐만, 이거 어떻게 해. 애기처럼 저렇게. 어쩌, 닭을 무서워하는구나. 제대로 못 만져. 잠깐, 이거 그대로 되는 거야? 잘라놔야 돼? 백숙인데? 내가 알아서 할게. 알았어, 알았어. 자기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. 손질해서 넣어야 돼. 그거 비린내 나서 못 먹어. 이게 손이 되게 많이 가. 자기 혹시 레시피 안 보고 만드는 거야? 그 다음에 목도 이렇게 제거해야 돼. 아니, 치워야지. 어떡해. 아니야, 알았어. 내가 알아서 할게. 자기 저리 가. 됐어. 우유로 하기 싫으면은. 알았어. 물로라도 진짜 깨끗하게 해야 되고. 자기야, 너 말을 안 걸 테니까 자기 여기 보지 마. 제대로 하네요. 자기야. 어, 왜? 이거 백숙은 오래 끓여야 맛있어. 알지. 그래서 오래 끓일 거야. 그래서 이따가 한 지금부터 한 2, 3분쯤 후에 내가 이때 하는 거. 근데 자기야, 불 조절을 해야 돼. 그렇게 센 불로 계속 오래 끓이면 그래. 다 고기들이 삭고 그리고 국물이 계속 끓고 그래서 중약불로 끓여야 돼. 어때? 알았어. 내가 미안해. 내가 진짜 상관을 안 하고 싶은데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런 어드바이스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. 그 신랑은 지포탕 이후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제가 그걸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누나한테 들었거든요. 남편이 해주는 어떤 음식에 대해서도 절대 싫은 내색과 자기 다시는 하지 마라는 그 만트를 하지 말라고. 아예 부엌 일을 손을 놓는다고 그래서 맛있는 척을 해준 건데 그거 진짜 본인이 착각을 하는지 뭐라도. 야, 닭이 엉덩이만 안 익었네. 오케이. 어? 노셨어, 노셨어. 어, 왔다! 왔어? 아우! 와, 저렇게 신나? 한 3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처럼. 맛있는 냄새 나는데? 저희 쭉쭉 들어오시고요.